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 유저 여러분, 구독자 13,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또 10월이 가을도 되고 해서 우리 특별 게스트 모시고 지난 두 달간 정말 8월, 9월 도대체 한일 정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국 정부와 일본의 아베 신조 이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각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에 대해서, 그에서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전문가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역사 토크, 시사 토크. 오늘도 변함없이 옆에는 그 두 번째 시간 변함없이 나와 계십니다.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서 멀리 먼 시흥에서 경기도 네.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입니다. 네. 네, 시흥에서 온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교대역입니다. 아, 네. 아, 전문가적 네. 그 어떤 그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네, 아, 뭐 사실 이제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는 전문가적 어떤 그 유튜버시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이렇게 아니 일본 전문가, 일본 전문가. 여러분 절대 그 생각 일본 전문가라고 네, 13,000 어떤 구독자의 그 축하를 겸하는 예. 어떤 자리에서 네 제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부터 제가 핸드폰 본다고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시던데 아니에요. 이 핸드폰이 여러분. 자료 화면이에요. 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종이 들고 합니까? 네. 자료 화면이에요. 비행기 모드로 딱 맞춰놓고 지금 자료 화면만 네, 보고 네. 있어요. 예, 오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예,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일본의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한국의 관광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관광 두 달간 38% 감소, 그래서 48% 감소.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10%만 감소돼도 막 관광업계 난리 날걸요? 이런 이슈 없는데 10% 감소됐다 생각해보세요. 막 도대체 원인이 뭐냐 막 난리 날 텐데 48%. 네. 우와. 이제 그 48%가 전년도 무서워. 동월 대비 이제 48% 급감을 한 거고요. 그것도 8월 달 여러분 그쵸, 황금의 8월달. 휴가 기간에. 네 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요 8월 달 휴가 기간 바로 직후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네. 또 추석 연휴가 목금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월요일도 대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해외 여행을 거의 안 가시고 네. 국내 여행을 또 좀 많이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미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일본인들이 아니 올해 한국에 추석이 없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추석 때 그 이제 방위를 했던 한국인 여행객 수가 네 엄청나게 이제 급감을 한 것이죠. 8월 달도 48%가 줄어들었는데 그쵸? 9월 달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떨어졌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뭐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늘 바라보면 온센, 료강이라고 하는 네. 이 두 지역, 그러니까 유황 온천이 막 이렇게 끓으면서 네. 거기 이제 욕강에 뭐 이렇게 아마 옷 입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걸 잘못이라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게 그 여러분 강제 징용자들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시설을 만들었다고요. 네. 그 지역 유지들의 이른바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강제 징용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런 임금도 주지 않고 그렇게 주먹밥 하나 던져주고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기 좀 한국 사람들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안 가게 돼요. 그렇죠. 예, 네, 참 이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시간 주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니들 안만 그래봐야 뭐 일본 사람 눈 하나 깜짝할 줄 아냐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이해는 되는데 용서는 안 되는 뭐냐 일본에서 어이구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러다가 그냥 관둬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더 나아가서 아니 말이지 뭐 강제징용 야 쥐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왜 난리야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그거 저기 저 뭐야 박근혜 대통령 때 그거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그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 네, 불가역적으로 다 했는데 왜 난리냐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일본에도. 그렇죠. 일본에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친일의 행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혐한의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학과장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혐한이라고 하는 게 저도 예전에 네. 태국 방콕에서 살았을 때 네. 저 우리 제가 살던 콘도에 태국 분 중에 한 분이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물론 해외에 가서 좀 안 좋은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유난히 좀 싫어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분하고 친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 일본 사람이 혐한인 거예요. 그 영향이 이제 저를 싫어해 저를. 네. 그래 이제 그 영향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오는 거야. 나는 돌아올 때까지도 그 일본 사람 얼굴을 못 봤어요. 그 태국 사람을 나중에는 제가 아주 이렇게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그 오해에서 벗어나더라. 57세 되셨던 그 네. 할머니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되게 동안이신데 그분이. 네. 근데 이제 보면은. 혐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동아시아 사회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여러분 그 주전장이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어떤 우익 의견에 동조를 해서 아, 막 한국 나쁘다. 그쵸.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차죠. 네. 실제로 저 일본어에 능숙하시니까. 네. 야후 재팬 이런 데 많이 들어가 보시잖아요. 아, 야후 재팬에 들어가면 뭐 혐한에 대한 어떤 기사, 그 혐한이라고 해야 될지 한국의 기사들이 특히 그 이제 그 경제 보복의 시점부터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조국 장관 임명되기까지 그 조국 장관님이 임명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내내 일본의 모든 방송에서 그 한국 때리기 방송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모든 수준의, 방송에서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뭐,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네 아니 이 정도면 지금 한국을 너무 짝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 네, 그러면 스토커 수준이 아니냐는 한국하고 정도로. 일본의 모든 거의 그러면 방송이나 라디오를 듣는 국민들은 네.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들은 네. 조국 장관을 다 알겠네요. 그렇죠. 야, 오히려 정말 이거는 스토커 수준이었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완전 네, 스타 됐네요. 네. 네. 일본의 어떤 세뇌를 시키는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이제 젊은 분들은 어떤 정치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사실은 뭐 크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젊은 세대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청년 정치부터 시작해서 어떤 정치에 참여도가 일본보다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당연하죠. 밑줄 네,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네, 쉽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일본 아베 그렇죠. 어떤 생각들이 다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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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한국을 잘 알지 못하는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정치 현황을 잘 모르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왜 이런 경제 보복 조치 그냥 강제 징용의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일본인들조차 아,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저런 나라구나. 네. 한국은 저런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일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우익단체들의 어떤 과격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굉장히 뿌리 깊게 또 잠재적으로 이제 박히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좀 깝깝합니다. 답답하고 기분이 아주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 형
식민지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일본이 한국한테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제 강점기가 없었으면 분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 왜 그렇게 많은 몇백만 명의 제일교포들이 삽니까? 물론 뭐 유학도 있고 그 해방 이후에 가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백몇십만 명은요 결국에는 강제징용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저기 저 누구야 저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거기 뭐하러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간도에 있는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뭐하러 그렇게 한국 사람들 많아요. 그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라도 왜 그렇게 아베는 사죄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사죄를 요구할 거냐?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일제강점기사 강의에서 말했더니 단 한 번도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죠. 잘못했습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뭐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뭐 통석의 념이 어쩌고 저쩌고 나발을 한다는 등 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36년간 아니 정확히 말해서 1876년부터의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하여 강화도 조약 이후에 도발 행위에 대하여 한국 사람들이 겪었을 모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식민지 지배가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1965년 한일기본협정에서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그냥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면서 느끼는데 실제 댓글은 어떤 게 주로 많던가요? 아, 실제 댓글은요? 예. 야후 재팬에. 네. 예. 네. 야후 재팬. 사실 진짜 저희가 그 저희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댓글들을 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댓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자국 내에서의 자국민들끼리의 그 댓글들도 굉장히 이제 보기 불편한 것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일본 댓글들을 봐도 정말 이게 일본인들이 쓴 댓글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이제 친일 소위 말하는 그 세력들이 쓴 댓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좀 흡사하게 닮아 있는 그 모습도 있어요. 한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무분별한 그런 이제 안 좋은 댓글들이. 근데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보다는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댓글에서도 봤었던 것 같은 그런 댓글들. 네. 그 말은 양쪽 즉 양쪽 국어를 다 할 줄 알아서 네, 아니 그 말은 즉 이런 거 있나? 그쵸. 예. 그 이제 뉴스의 어떤 그 야후재팬에 실리는 어떤 기사들이 일본이 판단해서 쓴 기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중동의 어떤 기사들도 이렇게 좀 인용을 하고 있지 않나 뭐 하고 있지 않나가 아니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기사에 따른 한국인들이 또 이제 일본어로 아시는 분들이도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도 있고 굉장히 뭐 보다 보면은 분노를 우리 백이성 강사님께서 늘 강의하시면서 그 끌어오르는 네. 네, 그 분노를 이제 똑같이 저도 좀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왜 분노하느냐면 네. 일 악플대로라면 네. 저에게 달리는 악플대로라면 일개 유튜버 역사 강사가 네. 대학교의 이름을 사칭하고 뭐 테헤란로 대학교, 네. 서초대학교, 뭐 신촌대학교 네. 뭐 이렇게 대학교 이름을 네. 사칭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사칭하면서 네. 하는 주제에 네. 걔네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좋습니다. 그 말을 100% 이용한다면 그 수준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료 갖고도 다 반박되는 것 같고 왜 책을 쓰느냐 왜 댓글을 다느냐 네. 그리고 왜 방송을 찍느냐 그럼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네. 그걸 출판해준 출판사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며 그걸 팔고 있는 서점까지 하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현수막 끄는 서점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네. 그 사보는 사람들이야. 내가 사보는 사람도 한번 싸잡아서 하면 그 사보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적도 있겠지만 진짜 학자들도 사보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진짜 비판하려고 네. 이게 뭐라고 적혀있는지 내가 보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 있어서 뭐 다 비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막 낙성대 경제연구소 정신 차리세요. 내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찍고 있는 저기 그 촬영 작가가 이제 몽롱하게 있다 갑자기 확 깨고 막 이랬습니다. 막 너무 카메라를 보고 막 갖다 때리고 자기 보고 네. 뭐라 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뭐 네. 내가 조금 한눈 판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러니까 뭐그 정도의 생각. 분노에 네. 어떤 그렇지. 거를 끌어올릴 법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들 지금 이제 뭐 소위 DHC, 게이지를 끌어올린다 그렇죠. 예. GHC 그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이제 일어나 말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뭐 우리 때문에 이렇게 뭐 잘 살게 됐는데 네, 살아오고 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뭐 안 온다고 해서 그거는 보복의 수준도 안 된다라고 네. 그 다 도쿄 사는 애들인가 봐. 그렇죠. 지방 사는 애들 죽었다 깨나도 그 말 못 할 텐데. 아, 예. 그런 네. 도쿄 사는 애들인가 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도쿄 뭐 요사 네. 뭐 요코스카 뭐 요코하마 뭐 이런 데 사는 애들인가 봐요, 네. 거의. 예. 그러니까 그 사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자면 제가 강의 시간에 안 한 얘기인데요. 이건 그 가장 치욕적인 역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가장 인류 최악의 범죄. 위안부. 예, 위안부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일본 위안부라고 해야 되죠. 예, 네. 그 사건이 왜 드러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 사건은 그 김목동 할머니. 그 김학순 네,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이쪽이. 그쵸. 예, 예. 근데 더 이전에 그 예, 예. 사건에 그걸 아시고 계신다고. 예, 그쵸. 네. 그게 왜 처음에 들어갔냐면요. 네. 성은 배씨고. 똑같은. 예, 이름이 네. 봉기라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 배봉기 할머니. 네. 그쵸. 배봉기 할머니 맞아요. 네. 예. 이분이 오키나와에 살고 계셨습니다. 오키나와가 1945년도에 미국의 신탁통치령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이게 신탁통치령으로 이 신탁통치령으로 들어가서 1945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의 신탁통치령이었는데 네.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을 하면서 신탁통치령에서 풀었습니다. 풀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제 인수인계를 일본이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45년 이전에 살았던 일본 사람들만 내가 국민으로 인정하겠다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배봉기 할머니라는 분은 누가 봐도 조선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여기에 왜 있게 됐어라고 일본 관리가 물어본 거예요. 네. 여기 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들도 몰랐던 거야. 그 시절에 얼마나 네. 철저하게 은폐를 했으면. 그러나 배봉기 할머니가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이게 보고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이게 알려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일본의 대한민국을 그 이 어떤 소위 얘기하는 뭐랄까 베이스로 삼는 제1거류민단이라는 조직 자체가 좀 미약했어요. 미약했기 때문에 뭐냐면 제1조선인총연합 소위가 조총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1974년, 76년, 78년 세 번에 걸쳐가지고 이 문제, 이 그 일본군 성노예 사건 이 문제를 계속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네. 일본 정부에다가 이러면서 그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문세강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조총련이 말 그대로 간첩을 침투시켜가지고 서울 저 중구의 남산에 있는 타워 호텔 지금 아마 그게 반얀트리 네. 호텔 앞에 있는 국립극장에다가 그걸 이제 통과시킨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에 어떻게 총을 소지하고 얘가 네. 그죠? 그 패닉에 정말 그 현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가? 이거에 모든 국민들이 경악한 거야. 이건 난파 간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파 간첩이 굉장히 아주 고위층에까지 있는 모양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가지고 전 국민이 아주 이 패닉의 상태가 됐죠. 이 공산주의 포비아, 특히 먼저 조총련 포비아가 온 그치.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일본군 뭐 종군 위안부 지들 마음대로라면 종군이라는 말 자체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일본군 성노예 그쪽에서 하는 거는 저 전부 다 뭐냐면 저 소위 얘기해 우리 뭐야 빨개이 새끼들이 저 다루는 거다 이래 되면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국의 더디 관리들이 은폐하게 되고 이게 점점 숨겨지다가 1989년도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다시 91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북한 지역의 위안부 할머니셨던 장수월 할머니인가요? 네. 그분하고 지금 영화로도 제작됐고 지난번 역사 콘서트의 주제였던 김복동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스위스 제네바하고 일본 나고야에서 황금주 할머니하고 같이 증언을 하시면서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오키나와에서 당신이 왜 45년도 이전에 여기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일본 그쵸, 관리가 그럼? 오키나와에 여러분 동사무소 직원이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당신 여기 왜 살고 있냐고. 그러면 일본 저것도 몰랐어. 71년 당시에 소위 공무원이라는 애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차게 이거를 은폐해왔는가. 왜 사람 다 죽였지. 문서 다 불태웠지.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과장님 이런 역사를 아셨습니까? 네. 저 알고 있었고요. 2000년대 네. 중반쯤이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있던 그 고치라는 곳에 그 고치 현입니다. 네, 네. 예, 시코쿠에 있는. 시코쿠에 네. 있는 그곳에서 그 이제 박옥순 할머님이 오셔갖고 저희는 증언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이제 그때도 이제 학생 신분이었지만 미리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도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할머님들한테 직접 듣는 어떤 증언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한국인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좀 의외의 그 어떤 것들을 받아들였던 거는 일본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몰랐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직접적인 할머님들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더욱 본인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해서 제 친구는 실제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어떤 논문, 졸업 논문으로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예. 네. 제가 있던 태국 방콕에도 그 후아람퐁이라고 하는 씨엔맹짜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큽니다. 예. 파타나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시골 동네 방콕에 네. 예, 방콕의 시골 동네를 가면 북한 대사관이 있습니다. 처음에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가게야? 이러고 지나갈 정도로 작아요. 여러분. 그래요? 예, 작아요. 그 옆에 킹케이드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는데 태국 사람이 세운 국제학교예요. 여기에 거의 북한 대사관 자녀들이 다 다녀요. 다 다녀요. 그래서 내가 킹케이드 국제학교를 태국 방콕에 있는 국제학교 선생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려고 했더니 그 제가 있던 국제학교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거기 노스코리아 애들이 다 있다. 그래서 거기만 제가 못 가봤어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 있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한국 사람인가 싶었는데 이제 말투를 억양이나 그런 들어보면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학생 시절에 하도 기존 유학생 분들이 조금 약간 이제 겁 아닌 겁을 절대 얘기를 하지 마라. 납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혹은 우리가 이제 다시 귀국할 때 한국으로 돌아갈 때 큰 어떤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해서 간첩단 네.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신신 당부를 좀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정말 그 혐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사카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오사카에 많습니다. 우리 학과장님이 오사카에 애들을 데리고 네, 우익단체들이 배낭여행처럼 갔다 오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겁도 없지. 네. 간이 얼마나 크길래. 근데 나 못 갈 것 같아. 네.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가면 네. 이제 사방이 다 무서워 보이고 또 이제 진짜. 네. 그때 당시에는 원숭이 같을 것 같아. 네, 사실 제가 또 일본에서 유학생활도 했었고 네. 일본 친구들도 있고 해서 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언어가 또 되지 않으면 더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일본인 말이 네, 안 되면.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언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무시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 언어는 되니까 뭐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약간 그 이제 걱정이 좀 덜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아이하고 지나가다가 막 어르신 분들이 이제 덴노지 공원에 덴노지역에서 이제 지하철 이름도 덴노야. 네, 네. 타는데 예. 막
막 귀엽다고 해주세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을 딱 하는 순간 아, 그 쌓여지는 분위기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네.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그 유명하죠, 장미의 네. 이름. 예, 그 사람이 지은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보면 그 영국에서 벌어지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차별, 차별. 혹은 터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요 원인, 그러니까 왜 기득권자들이 아웃사이더를 싫어하는가. 그럼 말 그대로 뭐 자이니치라는 말 또 있다면서요. 그쵸. 완전 그 폄하하는 말. 예, 그냥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좀 일본의 이런 직업계층의 직업이 귀천이 없다지만은 직업계층을 나눠주 보면 낮은 등급의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이 하수도 상수도를 치운다든가. 그쵸. 뭐 막노동을 하신다든가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뭐 고치러 다닌다든가 보일러 공을 한다든가 네. 이런 사람들 도로공사에 실제로 까는 거 한다든지 그런 어떤 3D 직종에 많이 처음에 근무를 하면서 일을 했다. 처음에는 거의 45년도 8월 15일 당시만 해도 220만 명 정도의 일본 그 뭐하러 갔겠어요. 다 휴학 갔습니까? 다 직용 간 거거든.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귀국선을 타고 돌아왔습니다. 예, 귀국선을 타고 돌아왔어. 돌아왔지만 그래도 어떻게 못 돌아오고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계속 뭐 계약이 남았다든지 뭔가 그런 이런 못 돌아오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국적도 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일본으로서도요, 여기가 되게 그 골치 아픈 존재였던 거예요. 일본 국적도 못 주겠고. 그럼 못 주는 것도 웃기는 거지.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못 주겠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기만 해서 못 돌아가고. 그렇죠. 요 빈틈. 그리고 또 전쟁이 갑자기 또 터져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가락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우키시마호라고 하는 게 45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항상 폭침당했다는 설 많죠. 네.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가. 또 한국 사람들이. 그쵸.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야 어떡하지 하다가 울고 싶은데 완전 뺨 딱 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57년도부터 이 교섭이 들어가서 59년도부터 실행에 옮겨졌던 게 뭐냐 북한에서 뭐냐 하면은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김일성이 그 이전에는 뭐냐면 아주 다양했거든. 정치 세력이라는 게 박헌영이 파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러면 다양했는데 김일성이 지 유일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8월 달에 종파 사건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나머지를 다 숙청해버려요. 예, 뭐 소련의 뭐 소련파라든지 연안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8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 소련하고 중국에서 지네들이 파견한 지네들 등에 업은 팔을 숙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항의 표시로 뭐냐면은 팽덕회 쪽이 이끌던 6.25 때 중공군 참전부대가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다 네. 철수합니다. 다 철수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지원을 이제 아무것도 안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막대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왜? 제철소 돌아가야 되죠. 발전소 돌아가야 되죠. 건설해야 그렇죠. 되죠. 이런 걸 전부 다 하려니까 노동에 좀 필요했죠. 익숙한 전문 기술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네. 김일성이 이게 딱 어디로 관심을 꽂았냐면은 제1교포들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쪽 애들을 돌려달라는 얘기는 못해요. 스탈린이 무서워가지고. 스탈린 뒤에 후르츠초프가 무서워가지고 못해. 네.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또 거기대로의 네. 개척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건데 세상에 그래서 이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여러분 59년도부터 만경봉호의 북송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우리 정부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요 테러까지 막 일본에다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역사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야 이씨 안 되겠다 북한으로 보내자 이러고 진짜 북한을 보내버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몇십만 명이 가주면 가줄수록 좋아요. 야 이 골치 아픈 사람들 막 다 가라 막 그냥 네. 이러면서 김일성하고 딱 그게 뭐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거 보면 그 기시노부스케가 살아있을 때 다 한 일인데 그쵸. 지금 북한에 뭐 아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웃긴다니까요. 야 저거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저거 왜
외할아버지가 했던 짓하고 또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때그때마다 바뀌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혐한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제1교포 사회를 바라보는 네. 정말 적반하장격의 일본인의 모습. 움베르토 에코의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의 정확하게 네. 그 이제 이 나오는 바로 그 영국의 그 말 그대로 앵글로 색슨족이 네. 터키 이민자들을 대하는 그 아주 참 이 혐오스러운 모습 아. 이런 것들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이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나 일본의 이 일제 강점기 이 대한민국 지배나 똑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자체도 그렇고요. 이 그다음에 아까도 보십시오. 저거 나라 역사를 저거가 몰라. 아니 위안부라는 그 존재를 몰라가지고 네. 공무원이 나이 서른 된 놈이 생각해보세요. 71년도에 서른 살이면 41년도에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전후에 그러니까 상황을 그 모르는,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걔들도 모르는데 뭐 그 뒤에 상황의 세대는 말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 없이 속아가지고. 네. 오키나와로 가셨던 그 배봉기 할머니의 그 불쌍한 인생.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행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뭐냐? 네. 뭐 떠나간 것은 떠나간 대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뭐 그 노래 아세요? 아,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죠.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걱정하지 말아요? 네. 예, 그거죠. 네. 전인권 씨도 부르고 네. 뭐 김필인가요? 네. 그분이. 응답하라에서도 불렀고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 노래를 보면서 이거를요 일본군 성노예 사건에만 딱 집어넣으면 이건 부를 수가 없어요. 아. 지나간 게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역사인 그쵸? 거예요. 그 할머니들한테 그거 불렀다 큰일 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노래는 좋은 노래입니다만 좋은 노래입니다만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아니라고 강제징용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죠. 다시는 저런 역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야후 재팬에 가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아마 그 친일파들이 그 이제 과거의 친일파들은 일본어를 뭐 능숙하게 잘할 것 같은데요. 얘들은 영어만 잘하나? 아, 그러니까 지금의 친일파들은 뭐 그렇게 일본어로 구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예. 봤을 때는 아베 총리를 얘기하면서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죄드리겠다는 그런 여성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름 석자 올리기 네, 좋다. 이름 석자예요 네.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름 네. 올리진 않겠습니다. 예. 네. 대신 사죄한다고 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아마 그 역사를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부인하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정말 그냥 이제 뭐 그날에 가서 살고 싶으신 건지 그거는 아... 모르겠지만 꼭 일본에 가서 네. 사시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굳이 또 안 가시고 또 계속 여기서 네. 양국의 지금 국가 사정을 보면은요. 그 인구가 2019년 7월 달 현재로 보면 네. 1억 2천 뭐 600만 명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보면은 5,100만 명 우리나라는 개인당 소득이 우리나라가 2만 9천 900 몇십 달러 그러니까 그쵸. 3만 달러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조금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아마 2만 9천 90달러 가자. 우리에 비해서 인구가 2.4배잖아요. 네. 2.4배인데 개인당 국민소득이 4만 1천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봤을 것 같으면 너무 그렇게 막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게 이렇게 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어떤 혐한의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본인들이 아시아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제 계속 자부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보면 한국 자체 기술 저희가 이제 개발에 노력을 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이 또 어딘지 잘 혹시 S사? 어 그렇죠. 아~ S사죠. 사실 S사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에서 어떤 기술 협력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을 다 받았던 아~ 본인들 어떤 제사였던 예. 네 그런 S사였죠. 예. 근데 지금 봤더니 더 월등하게 그렇죠.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한국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열등감이 네. 점점 생기는 거죠. 제가 네. 2009년 방콕에 있었을 때 뭐 이러니까 갑자기 박찬호가 맨날 뭐 질문만 하면 제가 94년도에 LA 처음 갔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군요.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떤 사람들이 예 네. 사람들이 저보고 투머치 토커라고 막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면접장 앞에서 제가 그러진 네, 않습니다. 네, 네. 예. 면접 네. 보는 사람 앞에도 그러진 네. 않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인생의 길을 갑자기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네.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해야 되는지 아 저희 지금 S사에 아 S사 아 네. 이것도 유튜브의 묘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밖으로 네. 새나가다가 예 S사는 뭐 다 깨놓고 삼성입니다 예 그래 이제 이 삼성의 첫 번째는 바로 대구 중구에 있는 필동에서 쌀가게를 하시면서 국수집도 운영하시면서 자기 부인이 마늘 장아찌를 주로 반찬으로 내놓으셨던 이병철 네. 박두을 두 커플이 네. 이병철 회장이 전 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네. 삼성이라는 이름을 하나 적어옵니다. 바로 삼환, 그죠? 삼정, 네. 삼능에 이은 이 삼성인 것이죠. 그리고 1951년도에 그 삼정이 45년도에 해체됐다가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파서 나이 있지 이른바 제1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1을 똑같이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왔던 게 뭐 제1 모직, 제1 기획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지고 뭐냐면 삼성이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60년대부터 계속했던 게 뭐냐 하면은 12월 26일 날 일본의 도쿄에 있는 아카사카 미츠케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뉴 오타니 도쿄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그 호텔에 일본 동경대학교하고 와세다 대학교하고 게이오 대학교의 모든 경영학이라든가 미래학 관련 교수들을 다 모셔가지고 1월 5일까지 예 거기서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강의를 그러면서 가장 선진 그 일본의 어떤 기술들을 경영 기법이나 이런 걸 배워가지고 배우죠. 오거든요. 네. 예. 이게 이제 일본의 아주 그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미국 가서도 할 수 있는 거, 일본 네. 가서도 할 수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일본이 지금 왜 그렇게 삼성을 이렇게 배합화하고 그러고 있느냐. 근데 본인들한테 이제 그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협력해서 배운 것도 있지만. 더 급부상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이제 변화에 빨리 발맞췄지 않았느냐. 근데 일본이 그 변화를 좀 못 따라온 것 같아요. 네. 이건 마치 네. 제가 구독자가 100명이었을 네. 때 저에게 네. 구독자가 2,500명이었던 네. 사이트에서 적절한 비유가 예, 정말 네. 그 사이트에서 아, 열심히 하라고 네. 자, 근데 잘 되진 않을 거라고 네. 쉬운 게 아니라고 이러다가 네. 지금은 그분은 여전히 2,700명이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앞질러 있는 네. 그래서 그분이 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하고 댕긴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뭐 소니 에릭슨이 네. 뭐 삼성 애니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뭐 네. 100% 아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에서부터 네. 이제 백이성 회장님의 예. 그 어떤 안티를 형성하는 예. 그런 분이 되지 않을까 예. 싶네요. 예. 네. 그래서 그분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난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예. 스스로 뭐 판단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경제 대구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네. 그죠? 예, 도요타, 혼다를 네. 시장 점유율에서 점점 앞서기 시작하니 일본으로서는 내가 말이지 청일 전쟁 이후로부터 아시아의 종주국이었는데 우리가 그렇죠. 지금 마음대로 네. 예, 그 종주국이었는데 이 백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종주국을 우리가 이렇게 중국하고 때문에 한국한테까지 이럴 순 없다.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아마 이제 그렇죠? 중국은 일본이 뭐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앞서 나가
그렇습니다. 될 것 같고요. 국내 총 생산에 있어서 네. 그래서 게임이 이제 안 될 거예요. 네, 중국의 경제 부상이나 이제 저희 한국의 어떤 기술 자체 개발 때문에라도 일본이 이제 열등감 가질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단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괜히 역사 문제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참 네. 저는 정말 일본 정부에게 이 방송을 당연히 안 보시겠지만 네. 말을 못 알아들어서라도 네. 이제 뭐라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참 한국의 많은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이미 15년 전에 당신네들은 우리하고 FTA 대상도 아니었다고. 지금 국가안보실 2차장님이 그때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왜 어제 제가 외교를 이래 다루다 보니까 덕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트위터 올리신 분 있잖아요. 예, 뭐 이러다 보면 좀 수장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들고 나온 나는 저 자유한국당의 정 의원이 더 비겁하다고 봐요. 나는 그냥 뭐 그거를 들고 나와. 그냥 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마 해프닝으로 끝날 텐데요.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 책에 나와요. 2007년도 당시에 지었던 책에 한미 FTA 현황 거기서 나와요. 한일 FTA는 이미 안 되는 게임이다 하고 자기가 틀어버렸어요. 네.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왜 틀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이유가 바로 3부의 주제하고 맞먹습니다. 예. 오늘 그 2부 방송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주 민감한 주제, 여러분들 몰랐던 역사 이야기 많이 나오죠. 야후 재팬에 실제 막 댓글이 막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러니까 진짜 제가 오늘 잘못이지 않았습니까? 1부에 이어서 여전히 백이상 학과장과 필적하는 영어로 하면 as well as 말빨. 예, 우리 김수현 무작정 떠나볼 거 어디로? 일본으로. 예, 학과장님. 모시고 진행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3부에서 또다시 더욱 흥미진진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